안녕하세요. 언니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수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청주에 와 있습니다. 청주 율량동에 있는 전주 명가라는 곳인데요. 와 활문어 왕갈비 해신탕. 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묵은지, 돼지, 불고기 이런 거는 점심 특선인데 저는 해신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13만 원짜리 해신탕입니다. 와, 대박이죠. 와, 여기에 여러분 보니까는 왕갈비 들어갔고요. 왕갈비 들어갔고 각종 몸에 좋은 음식들이랑 그리고 비싼 버섯들 그리고 조개들 이런 거 들어갔고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문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왕문어거든요 이게. 활문어. 와 그래서 활문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끓으면 문어를 넣어주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문어는 이제 끓으면 지금 이제 넣어주시러 오셨어요. 우와 여러분 갈비. 우와 와 대박이다. 와 이제 갈비를 손질해 주시고 계시고요. 사장님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15가지 한약 재료랑 버섯이랑 조개류 네. 들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버섯 종류 버섯 몇 가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지 아니면 문어 선택하시면 돼요. 아 여기 이제 매운맛도 따로 있어요. 아 이게 또 매운맛이 또 돼요? 아 그러면은 매운맛을 주문하면 이게 매운맛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다 완전히 틀려요. 아~ 얘는 약재로 삶는 거고 네네. 매운맛은 이제 숙성된 양념으로 삶는 거고 아~ 한약재는 안 들어가요, 매운맛. 여러분 이렇게 갈비를 또 손질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13만원인데 4인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결코 13만원이 4명이서 먹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혼자 먹을 때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여러 명이 4명이서 먹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재료들이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채팅창에서 혹시 갈비만 따로 추가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데 네, 아, 추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채, 갈비, 조개류 다 추가 가능합니다. 아, 야채류, 갈비류, 조개류가 전부 다 따로따로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메뉴판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추가가 따로 되네요. 추가 메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이제 화일 문어. 와 화일 문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와 와 와 이렇게 들어갔는데 13만원이면 진짜 가격 괜찮죠.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전복 네 여기는 충북인가요? 충남인가요? 충북 충북 청주 율량동 전주 명가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문어가 엄청 싱싱해요 그죠? 와 진짜 싱싱하다. 국물은 일단 여러분 갈비탕이랑 되게 가까워요. 갈비탕에 한약재로 들어간 느낌? 그 맛에 가깝고 해물 쪽보다는 갈비탕 쪽이 맛이 가깝습니다. 문어를 저는 초장에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와, 국물 되게 시원하다 진짜. 와, 완전 시원해 진짜. 국물이 대박이야. 왜냐면 저는 여러분 면을 넣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맛이 좀 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막 사리를 넣는다거나 면을 넣으면 그 면 때문에 본연의 맛이 사라져서 저는 원래 여기 이런 데다가 사리 넣는 걸 안 좋아해요. 어떤 음식이든 간에 사리를 넣으면 진국을 먹었는데, 와 진짜 이거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느끼하지 않고 갈비가 들어가서 좀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느끼하지도 않고요. 되게 담백한 맛이 나요. 깔끔한 맛이 나요. 신기하게도 전혀 느끼한 맛이 없었고 진짜 그냥 엄청 국물이 일단은 근데 해물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갈비 맛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비 맛 플러스 되게 이제 한약 재료 맛 플러스 거기에 이제 조개 때문에 시원한 맛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또 문어 때문에 또 더 한 번 또 진국이 나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음식이 이제 재료가 그리고 되게 신선하고 제가 먹은 해신탕 중에는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손 꼽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고 다른 때는 보통 해신탕에 오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왕갈비가 들어갔는데 아 진짜 의외로 또 되게 맛있었어요. 깔끔하고 시원하고 맛있고 가족들끼리 오시는 거에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술안주 여기서 술 먹으면 큰일 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술이 되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도 되게 건강식이어가지고 손님들이 대부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해신탕 청주에 와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여기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아!